안녕하세요. 푸쿠푸쿠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시리즈. 잠깐만, 몇이더라? 다음 주에 있을 시리즈 14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구두로, 제가 직접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TTS 사용해서 그냥 따로 알려드리는데, 다음 주에 있을 시리즈 14 업데이트는 중요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시죠. 자, 일단은 포르자 호라이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기 최근 소식에 여기 11월 4일날 올라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딱 이미지부터 딱 보이죠. 이번 주 업데이트에 오버핸다, 로켓버니의 오버핸다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일단 내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도너 시간입니다.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세요. 뭐 어쨌든 11월 10일부터 플레이할 수 있는 맛있는 새로운 호라이즌 스토리에서 피로를 풀고 많은 타이어 연기를 만드십시오. 자, 이게 새로운 호라이즌 스토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번 달 10주년 업데이트에서도 새로운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이게 스토리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새로 추가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 14 업데이트는 11월 8일, 화요일부터 엑스박스, 윈도우 및 스팀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출시되면 로켓버니 와이드바디 킷과 새로운 화성단보직 레이트레이싱 옵션 등을 테스트하여 성능과 자동차 반사품질을 향상시키십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크게 로켓버니 와이드바디 킷, 그리고 새로운 해상도와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밑으로 내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각종 버그 및 여러가지가 수정이 되었는데, 일단은 레이트레이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레이트레이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따로 포르자 비스타? 거기서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레이스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버그가 수정이 됐는데, PC 타이틀에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은 레이싱의 그 매핑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설정이. 근데 그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레이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은 호라이즌 오리진으로 그 가라는 그 버그 있잖아요. 다 깼는데도 가라고 하는, 그게 버그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리고 호라이즌 스토리스에서 이제 현지화된 VU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자막이랑 목소리랑 안 맞는 그거를 수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들어가시면은 버그나 각종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자, PC 개선 DLS, FSR 및 DXR, 이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크게 보면은 해상도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해상도가 추가됐다고 했던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추가돼가지고 이제 4K 렌더링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아까 말했던 레이트레이싱을 이제는 항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레이트레이싱에 관련된 그 표가 나오거든요. 이 레이트레이싱이 여기 포르자 비스타에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비디오 그래픽 옵션에 가시면은 레이트레이싱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레이트레이싱 품질이라고 뜨거나 보통이거나 높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포르자 비스타의 자동차 광원 반사를 고품질로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이 포르자 비스타에서만 적용이 되던 효과예요.
포르자 비슷하고 뭐냐면은 이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자동차 관찰하는 여기에서만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는 효과였어요. 근데 이거를 옵션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상단에 보이는 게 각 상황입니다. 포르자 비스타에서 그리고 포토 모드, 사진 모드에서 그리고 프리롬 레이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행이랑 레이스일 때 각 상황별로 나눈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는 옵션을 껐을 때 혹은 미디움, 하이, 울트라, 익스트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눈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점 한 개는 하프 리솔루션이냐? 그리고 두 개는 풀, 그리고 세 개는 풀에다가 AI 카드, 주변에 보이는 트래픽 카드이죠. 그런 차량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계적인 걸 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을 딱 보면은, 자, 레이트레이싱을 껐을 때는 뭐 당연하게도 포르자 비슷하던 포토모드던 일반층의 주행이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안 되고, 자, 그리고 미디움일 때는 포르자 비스타에서는 적용이 되긴 하지만 좀 약하게 적용이 되고, 포토모드랑 프리롬 일반적인 레이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에서는 좀 더 높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포토모드랑 프리롬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울트라랑 익스트림이라는 옵션이 따로 추가가 됐는데, 울트라부터는 비스타에서는 똑같습니다. 포르자 비스타에서는 똑같지만 이제 포토모드에서 풀로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포토모드는 이제 주변에 AI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AI 차량들도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되는 울트라에서는 그런 단계고, 자, 그리고 울트라부터는 이제 프리롬이랑 레이스에서도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약하게 이거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익스트림 옵션에서는 비스타는 똑같고요, 포토모드도 똑같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프리롬이랑 레이스에서도 이제 풀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마 AI 자동차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자동차나 아니면 유저들 자동차만 되나? 그것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익스트림 하면은 프리롬이랑 레이스에서도 풀로 적용이 되는 레이트레이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이 이제는 그 2021년도에 나온 게임에 맞게 정말 대단한 광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버그가 나올지, 어떤 이상한 버그가 나올지 나는 그게 더 좀 두렵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토리 모드,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새로운 스토리 모드가 나옵니다. 도넛 미디어라는 새로운 스토리 모드가 나오고요. 자, 이번 스토리 모드에서는 93년식 포드 SVT 코브라 R, 그리고 93년식 니스탄 240 SX SD, 그리고 77년식 폰티아크 파이어버드 트랜스 AM 이렇게 세 개의 차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엄청 중요한 패치가 나왔죠. 로켓 버니 와이드 바디 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는데 무려 21개예요. 무려 21개의 와이드 바디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와이드 바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밑에 내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개의 와이드 바디가 추가가 되고,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적용이 된, 추가가 될 차량들입니다. 추가가 될 차량들인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97년식 BMW M3, 2005년식 BMW M3, 92년식 혼다 NSX-R, 03년식 혼다 S2000, 15년식 렉서스 RCF, 94년식 마츠다 MX-5 미아타, 97년식 마츠다 RX-7, 93년식 닛산 240 SS-SE, 69년식 닛산 페어레이디 C432, 03년식 닛산 페어레이디, 그리고 92년식 닛산 실비아, 그리고 94년식 닛산 실비아, 98년식 닛산 실비아, 그리고 2000년식 닛산 실비아, 93년식 닛산 스카이라인 GTR V 15년식 포르쉐 카이맨 GTS, 13년식 스바루 BRG, 13년식 도요타 86, 92년식 폭스바겐 골프 GTI, 14년식 폭스바겐 골프 R까지. 아유, 힘들어. 자, 이렇게 총 20대의 차량에 와이드바디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RX7에는
두 개 와이드 바디가 추가가 돼가지고 총 21개의 와이드 바디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와이드 바디가 추가가 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바디킷이 나왔으니까 뭐 좀 멋있는 차량들, 뭐 튜닝 차들 좀 많아지겠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와이드 바디가 나왔다는 거는 튜닝의 다양성이 또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그 뭐야 벨로스N, 현대의 벨로스N이 와이드 바디가 나왔죠. 그래서 그 전에 사실 벨로스N은 그냥 평범한 차였어요. 뭐 딱히 좋은 차도 아니었고 딱히 나쁜 차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차였는데, 근데 와이드 바디가 생기고 난 이후에 거의 준메타급 차량으로 올라왔습니다. 준메타급으로 차량이 올라왔어요. 이게 와이드 바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외관 보기에만 좋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인게임에서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차량들이 또 다른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튜닝의 폭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다른 차량이 메타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드 바디가 추가됐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튜닝입니다. 그래서 와이드 바디가 추가가 된 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될 패치이기 때문에 이 20대 차량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거 밑에는 이제 포르쉐 카이맨 GTS 와이드 바디킷입니다. 참고로 대부분 아마 포르자 호라이즌 4에 있던 와이드 바디킷일 거예요.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 4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익숙한 와이드 바디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패치죠. 대부분이 그냥 싹다라고? 조용히 하세요. 유튜브에요. 조용히 해. 자, 그리고 이제 도넛 페스티벌,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페스티벌이 나오겠죠. 이제 새로운 페스티벌 하면은 이제 또 신차들이 나옵니다. 신차 총 4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신차 첫 번째 2020년식 링크앤코 샵 62 CR레이싱 03, 이 차량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참고로 저번에 최근에 한번 추가가 됐죠. 링크앤코 중국 차량인데 최근에 추가가 됐는데 레이싱 버전으로 추가가 또 됐어요. 좀 의문이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추가가 됐으니까. 자, 이 차는 여름 시즌 동안 20점을 달성하면은 획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65년식 모리스 미니 트래블러.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을 시즌 20점을 달성하면 획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6년식 포드 슈퍼 디럭스 스테이션 웨건, 이 차량은 겨울 시즌 동안 20점 달성하면 획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년식 모리스 마이너 시리즈 2 트래블러.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봄 시즌 20점 달성하면 획득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각종 찬사 같은 것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래서 각종 관련된 보상들도 확인해 보시고 이번 시리즈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새로운 스토리 추가와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의 업데이트, 그리고 로켓버니 와이드 바디킷이 총 21개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엄청 좀 크죠. 그리고 신차가 뭐 4대가 추가되긴 했는데 뭐 사실 제가 뭐 딱히 좋아하는 부류는 아니어가지고 신차가 4대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추가가 됐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좀 푸짐해요. 뭔가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10주년 업데이트보다도 좀 푸짐한 업데이트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부분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후바